자, 오늘 이슈 파워는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역시 연휴를 부르는 남자 정광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의 내용, 주제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본격 개막이라는 내용입니다. 위드 코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일본 등도 위드 코로나로 이제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개막이 되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움직이고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그 해결책을 정광우 대표와 함께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드 코로나와 관련된 이야기, 이제는 코로나 시대에서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고 생활을 해 나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 경제가 버틸 수가 없는 상황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데, 자, 미국, 유럽 쪽에서는 이미 영국이나 미국 쪽에서는 이미 위드 코로나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우리나라도 이제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코로나를 겪은 지도 어느새 이제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요. 요 관련해가지고서 어느 정도 소위 말해서 해법을 찾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크게 전 세계로 봤었을 때는 지금 코로나의 형태가 한 세 가지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제일 첫 번째로는 그 이제 확진자 숫자가 내려오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사실 이제 그 글로벌 전체적으로 내려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어느 한 군데의 특성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그 국가별로 뭐 이제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확진자 수가 자연스레 감소하는. 근데 이것이 단순히 뭐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인도나 브라질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자신감 올라가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는 백신 접종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추세가 증가 중이거나 내려오지 않는, 뭐 예를 들면은 싱가포르나 아니면은 그 영국 같은 데를 예로 들 수 있겠는데요. 네. 비록 그런데 이 지역들도 확진자가 높기는 하지만 위중증 환자들, 그 다음에 사망자는 낮기 때문에 관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이나 호주와 같이 상대적으로 좀 접종률이 높지 않으면서 확진자 추세가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 국가들. 근데 이런 국가들도 뭐 상대적으로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늘어나는 확진자 때문에 위기감을 느껴서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상승 중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가들도 결국은 앞선 국가들 사례처럼 관리가 되고 내려오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위중증 환자 비중은 낮아지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코로나에 대해서 인류가 어느 정도 해법을 찾았고, 그러니 다음 단계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단계로 넘어가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추이를 아주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정부에서 오늘 뭐 일단은 국무총리가 일단은 거리두기를 유지한다라고 했지만 뭐 10월 말이나 11월쯤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의 정책도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지만 사실 저희가 한두 달 전 정도였나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거 델타 변이 이거 시장에 위험 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제 기억이 그 당시에도 크게 위험하진 않을 거다, 극복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실제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은 이런 식으로 위드 코로나 식으로 가게 되면은 가장 우리가 관심이 가는 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가 가장 우리에게는 중요한 포인트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 네. 이런 이슈들이 있을 때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인데요. 아무래도 리오프닝 관련된 주식들이 다시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이제 델타가 이렇게 좀 글로벌로 확산되기 이전에도 한번 리오프닝 주식에 투자자분들이 관심 가지셨던 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 뒤에 델타가 기승을 부리면서 관련 주식들이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금 좀 많이 빠졌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면은 과거처럼 또 그런 생각하실 수가 있죠. 몇 달 전처럼 과연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서 또 기대감이 꺾이면 어떡하냐, 리오프닝 주식들에, 그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때하고의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는 것 같은데 네. 바로 백신 접종률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 비해 백신 접종률이 많이 높아졌고 앞서 정리드린 세 가지 지금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는 코로나에 대한 영향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뭐 확진자가 좀 증가를 하더라도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망자나 위중증은 관리가 되는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델타 이후에 다른 변이가 나타난다 하더라도 높아진 백신 접종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리오프닝 쪽으로 계속 나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련 주식들이 이제 비로소 좀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서 예 다시금 제자리로 돌아가는 형국이 될 것 같다. 그런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 어쨌든 뭐 시장에서도 많이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이제 좀 챙겨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뭐 그것과 개를 좀 같이 해주시고 계시고 자 그러면은 또 리오프닝 말고 또 다른 섹터나 다른 업종 어떤 쪽을 보면 좋을까요? 네, 그 리오프닝 관련해가지고서 이런 일이 있으면 또 이게 어떤 한 단계 두 단계를 거쳐서 또 역시나 수혜를 입게 되는 업종들이 존재하기 마련인데요. 대표적인 부분은 금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리오프닝이 되면서 그 사람들의 소비자들의 활동이 굉장히 급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이만큼 풀려있던 돈들이 빠른 속도로 유통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금리를 좀 상승시킬 수 있는 자극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와 관련해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뭐 대표적으로 보험이라든지 그리고 뭐 은행이라든지 이런 쪽들도 이번 상황과 맞물려서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우리가 뭐 흔히 생각하는 뭐 유통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여행 뭐 이런 쪽으로도 관심을 갖고 금융주도 이게 수혜를 받을 수 있어. 결국에는 금리 인상으로 차근차근 더 가는 속도가 빨라질 테니까 금융주들을 좀 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뭐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에도 그랬고 정광호 대표님이 한 번씩 경고 사인을 계속 좀 켜 주셨잖아요. 이제는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해 주셨고 결국에 한번 더블 탑을 찍고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그전에 뭐 스페인 독감, 과거의 역사적인 상황을 봤을 때도 스페인 독감이 종식되고 나서 오히려 주가가 많이 조정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패턴이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도 이거 유효한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 네. 안타깝게도 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사실 이제 코로나와 함께하는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게 되어버리면 더더욱 조금 이제 과거 사례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이제 코로나하고 함께하는 시대, 위드 코로나, 혹은 이제 코로나의 그 뭐 정복 저희가 이제 경제적으로는 하는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러면 이제 그 저희가 위기 상황에서는 정치권이 급격하게 유동성을 풀고 재정 정책을 펼치기에 용이합니다. 그렇죠. 합의가 되거든요. 작년에 그랬죠. 예. 한꺼번에. 근데 지금처럼 뭔가 코로나 위기가 극복이 되는 걸로 보이게 되면 정치적으로 재정이나 아니면 유동성을 푸는 정책에 있어서 합의를 보기 어려워집니다. 누군가는 건전 재정을 하자라고 강하게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상승할 수 있었던 중요 원동력 중에 하나가 유동성인데 이 환경은 이제 급격하게 조금 이제 긴축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극복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저희는 사실은 이제 투자하는 관점을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갖춰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양상이 뭐 최근에 지난주, 이번주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 쪽에서는 계속 테이퍼링이나 이 긴축 정책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뭐 미국 정부에서도 뭐 돈을 계속 풀고 싶어는 하는데 바이든 대통령 풀고 싶어 하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들 나오면서 좀 티격태격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또 부채한도 이야기도 있었고 그런 이슈들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이제 조금 저희가 나눠봐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부채 한도에 있어가지고서는 이거는 사실 기술적으로 합의가 그러니까는 이제 민주당이 원한다면 언제든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네. 정치적 부담이 있다 보니까는 조금 질질 끄는 모습이었는데 역시나 또 이번에 바로 결정 내리지 않고 약 두 달 정도 미루는 그런 이제 합의를 도출을 했죠. 근데 훨씬 더 지금 이제 중요하게 말씀해 주신 대로 민주당 내에서도 다투고 있고 투자자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지금 두 차례 나눠져서 바이든 정부가 실행하고 싶어하는 대규모 인프라 법안일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인프라 법안이 1조 달러가 조금 넘는 그 이제 법안이 하나 있고 3.5조 달러가 하나 있는데 그렇죠. 1조 달러짜리는 어떻게든 뭐 합의에 도달한다라고 하더라도
3.5조 달러짜리까지는 저희가 합의 도출은 굉장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때에 이뤄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재정 쪽에서는 사실은 기대 부분이 굉장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그럼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유동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조금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다.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가는 듯하다. 예, 그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번에 스페인 독감의 과거의 사례 설명을 해주셨을 때 이제 코로나, 스페인 독감이 종식을 되면서 이제 유동성이 풀리는 그런 조치들이 이제 사라지는 게 그게 가장 좀 위험하고 그것이 사실 시장에 더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럼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뭐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에도 이제 연말까지 그런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그러면은 사실 뭐 한 가지입니다. 이럴 때 뭐 그 시장이 아래 근데 사실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해서 뭐 아래쪽으로 뭐 인버스나 이런 거를 투자하신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다른 방향의 위험이 커질 수 있는 거고요. 이제 차근차근 보유하신 주식이 만약에 뭐 상승한다 그러면 조금씩 계속 차익 실현을 하신다든지라는 방향으로 해서 아니면은 신규로 투자하고 싶은 게 있으셔도 조금 참으신다 미루신다든지 해서 현금 확보를 차근차근히 계속 연말로 가면 갈수록 늘려 나가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의 이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연말까지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한번 정광우 대표와 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뭐 결론적으로는 차근차근에 현금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라는 전략을 좀 세워주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뭐 이런 이슈나 지금의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현금화 전략이 과연 나에게 필요할지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86번가 정광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